2956님입니다.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와, 김치볶음밥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9133님입니다. 날씨 좋은 요즘 나들이 가기 참 좋죠?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 사들고 공원 다녀오셨다고 하시네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청 열린정원음악회. 이번 주는 해운대 모래축제를 빛낸 업스케일 팀이 공연했네요. 반송 1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입니다. 방호벽 도색 작업 6일째. 땀 흘려가면서 고생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와, 힘드실 텐데요. 앞으로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입니다. 모교 발전 위해 1,500만 원을 재학생들 장학금으로 부산대에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될 중국학 국제학술대회 제1회 행사가 부산대에서 열렸네요. 부산 진소방서입니다. 부전 119 안전센터가 부산 항도중학교 찾아서 소방 안전교육 실시했다고 합니다. 와, 요즘 안전교육이 많네요.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거 아시죠? 동네 소방서입니다. 양정 119 안전센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 소방시설 미리 집에 다 갖춰놔야 되겠어요? 부산 진구의회입니다. 민주평통 2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 수렴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동구입니다. 끼와 재능을 펼쳐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위한 청소년 끼 발상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어르신들이 직접 나선다. 동구 실버 클린 봉사단. 와,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화이팅입니다. 중구입니다. 광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 환경 보존의 중요성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죠? 영도구입니다. 청학 2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모시고 효도 관광 다녀오셨다고 하시네요. 영선 1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도 새마을 부녀회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영도초등학교의 푸드마켓 기부운동 실시. 작은 정성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영도병원입니다. 2016년 1분기 입원 진료 1위는 폐렴이라고 하네요. 개인의 위생에 유의하시고 예방접종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원자력 2학원입니다. 봉사동아리 행복을 나누는 디람스가 환우들에게 바자회 수익금 전달하고 무료 급식 봉사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에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디람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인데요. 대학과 손잡고 대학생 교직원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부산 국제모터쇼 기간 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토크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인데요. 35년간 수영 들놀음 외길 걷고 있는 김성률 명인의 수영 야류의 세계 속으로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35년이요? 장인정신이 느껴지는데요. 제8회 무용단 정기공연에서 부산 시민분들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